오늘 주문한 메뉴는 이거 등심카츠랑 뭐 새우튀김 그리고 뭐 치킨텐더 뭐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. 오늘은 신규 컨텐츠로 이 작은 접시거든요. 주먹 하나 들어가는 귀여운 곰돌이 접시를 이용해서 귀염 뽀짝 미니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안에 딱 담은 만큼만 먹을 거예요. 강제로 다이어트 되겠죠? 어떻게든 이 안에 최대한 많이 담아볼게요. 다 먹고 싶으니까. 일단은 콩나물국인데 얘는 놓아줘야 될 것 같고, 메인이 돈가스니까 리얼 등심가스 이거부터 공략을 해볼게요. 아유,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돈가스는 다 담을 거예요 무조건.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면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? 이렇게 한번 담아보자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, 아니야, 이 속의 공간을 다 활용해야 돼. 밑에다가 작은 거를 이렇게 깔아줄게요. 그 다음에 애들을 얹는 거지. 돈가스는 다 담았거든요. 야, 일단 출발이 좋네. 이 다이어트 되는 거 맞겠죠? 왜 이 고생을 하죠?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먹을 걸. 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, 밥. 아, 이제 여기다가 소스랑 반찬의 승부를 봐야 되는데, 반찬도 놓치고 싶지 않고, 또 제가 이 소금 찍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, 이 생와사비랑. 근데 이 매콤 소스도 필요하고. 아, 이거 참, 여기 이 매콤 소스가 되게 독특해요. 약간 초고추장 향도 나는데 되게 매콤하면서도 여기 돈가스 소스 되게 특이해요. 이게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고 안 짜고 되게 맛있는 소금이더라고요. 요거는 살려서. 들어갔나?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게 안 보여서. 아, 이건 진짜 포기할 수 없다. 이거 작아서 근데 잘 안 보여서 집어 먹으려나 모르겠어요. 오늘 요 반찬이랑 샐러드, 국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, 아, 이렇게 또 강제로 이 곰돌이 접시 쬐까만 걸 이렇게 샀더니 다이어트를 하게 되네요. 어쩔 수 없이. 어떡한데? 너무 날씬해지면 어떡하죠? 요건 그냥 평범한 치킨 텐더 맛? 약간 짭짤하네요. 이 매콤 소스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다. 밥이 어렵다. 자, 밥부터 한 입 먹을게요. 다 떨어지네. 자, 메인 등심 돈가스. 이게 맛있는 돈가스는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먹어볼게요. 잡내도 안 나고 되게 맛있어요. 고기 맛도 진하고 기름기가 많지 않아요, 이 집은. 진짜 맛있다. 매콤 소스 찍어서. 소금 찍고 밥이 얹고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와사비. 제대로 들어갔나, 와사비가? 왕새우 튀김. 또 이것도 빠지면 섭하죠. 일단은 있는 그대로. 소스 맵다.
새우를 마저 클리어 해버리고. 같이 먹을까요? 아, 제가 도저히 이 돈가스에 와사비 못 올리겠어요. 안 보여가지고 돈가스부터 먼저 먹고 와사비 먹을게요. 역시 조준이 어려워서. 아, 역시 음식은 손맛이죠. 이번엔 돈가스 초밥. 자, 밥 준비하고 와사비도 넣고 돈가스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주면 나름 돈가스 초밥 느낌으로. 소스에 넣어버려야 돼. 입안에 꽉 차는 이 맛. 아, 이건 못 참지. 마지막 이별의 순간은 왜 이리 언제나 슬플까요?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못지않게 저는 이 마지막 돈가스, 마지막 치킨과 헤어질 때 정말 너무 슬퍼요. 하,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영영. 우리도 이제 마지막이구나.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, 가스야. 잘 먹었다. 촬영 끝났으니까 샐러드 좀 먹을게요. 김치도 하나 먹고. 아, 오늘 너무 그리웠어, 얘들아. 와, 샐러드도 좀 먹고. 아, 다음엔 진짜 김치 좀 담아야지. 하나만 먹을게요, 하나만. 역시 신토불이야. 마무리는 요것도 아까 못 담은 여기 얼큰 콩나물국인데, 이 집이 또 콩나물국을 잘해요. 이걸 못 먹었네. 아, 이것도. 아, 어유, 야. 칼칼하니 시원한. 이제 좀, 먹은 것 같네. 아유, 잘 먹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!